잘하셨어요. 제가 조금만 도와드릴게요. 네. 툭, 툭, 툭. 툭, 툭, 툭. 대가로 내려갈 거예요. 여기서는 저한테 화를 내지 않을 거예요. 왜냐면 물에 빠진 개는 사람을 절대 물지 않아요. 자기가 사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. 하긴 우리도 수영하면서 화를 내본 적은 없어. 지금 내 목숨이 무서운데. 물에 들어가가지고 화를 내본 적은 없어. 네. 이 친구는 누군가 나한테 피해를 준다라고 생각하면 극도로 경계를 하지만 환경이 피해를 주는 거는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. 비가 오는 거, 눈이 오는 거, 바람이 부는 거, 물에 빠지는 거. 또 이런 환경을 이용해서 이 친구의 극단적인 행동을 막고 또 목줄을 하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게 하는 이런 한두 번의 기회를 계속 작용시켜주게 되면 완벽한 정상계가 아니겠지만 그래도 티나지 않는 반려견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여기서 줄 이렇게 한번 맺어보세요. 네. 일로 오세요, 바로. 줄을 바로 매는데 오케이 괜찮아요? 네, 빠져도 됩니다. 네. 목이 될까요? 네. 괜찮아요? 매고 풀으세요. 오케이. 지금 이렇게 발을 구르면 더 좋아요. 들어올 수 있어요? 들어올 수 있어요? 좋아요. 다시 한번 맸다가 부를게요. 맸다가 부를게요. 됐어요. 정말 좋은 환경이에요. 강아지하고 다시 한번 맸다 부를게요. 아, 이거 형님 시켜야 되는데. 아, 이거 형님 시켜야 되는데. 아. 빨리 줘.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?